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. 제가 이번 면접도 사실 망해가지고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짜란 합격했습니다. 사실 전형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선발 교육을 듣고 난 후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지어지는데요. 잘 나올 수 있기를. 네, 여러분 이제 선발교육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팔이 너무 아파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1년 동안 이집트를 가게 되었고요. 유튜브도 원래 제주에 있을 6개월 동안만 하려고 했었는데 1년 강제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출국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출국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, 일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조연정인데요. 어깨 맞고요. 제가 수막 구경이 어땠지? 어. 오늘은 수막 구경 접종 없는데? 아, 없어서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언제 가요? 저 한 달 뒤에 가요. 12월 달에 가요. 네네. 용전에도 맞고 와서 20대 간다던데. 어? 저도 20대 간다던데. 왜냐면 암이 태어나야 되는가요? 그 원타워까지 가서. 맞아, 맞아. 12일에 간다던데. 알겠습니다. 뒤쪽에서 앉아서 조금 기다려보세요.